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 중에서는 신분을 해결을 금방 하시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분 문제에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시고 신분 해결을 못하시고 사시는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은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불안과 당당함을 가지고 못하고 사시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해당되시는 체류 신분 미비자, 서류 신분 미비자, 체류 불법자이신 한인분들,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조심하시고 명심하셔서 행동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를 조금 더 미리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실까 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4일 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지한 대로 미국 내의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자,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불법자나 추방 이민 불법 이민자를 해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착오가 없으셔서 너무 불안해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아시고 차근차근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불법 이민자로서 추방 명령을 이미 받은 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4일부터죠. ICE라고 하는 것은 이민세관 단속이라고 하죠. 이민세관 단속국인 ICE, 이 명칭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CE를 통해서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대통령 선거 때에 굉장히 그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에 이런 대한 부분이 사실 민감하게 나오곤 있죠. 지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에도 불법 체류로 해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민국 단속을 했었는데 전체의 10%를 체포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대략 22만 명, 2018년에는 25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보 내용이고요. 자,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자 단속기관인 ICE, 말씀드린 대로 이민세관 단속국을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바로 체포를 해서 추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로는 전체 미국의 9개 도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공연히 또 비밀리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LA, 휴스턴, 덴버, 시카고, 볼티모어, 그리고 애틀랜타 이렇게 9개 도시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ICE 요원들이 찾아왔을 때 이 부분부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면 좋겠는데요. ICE 요원들은 대부분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들이닥치고 단속을 하게 되고요. 직장인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데이타임 시간에 낮 시간 동안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ICE 요원들이 직장이나 자택으로 들어왔을 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하고요. 어떠한 ICE에서 서류를 내밀건 질문을 하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시면 더 불리하고요.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주변에 있으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그동안에 거래가 있으셨던 변호사가 있으시거나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좀 실력이 있으시고 또 노하우가 있으신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대변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들이닥쳤을 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서 그 ICE라고 해서 자기의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었을 때 먼저 수색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 수사관이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주거 내에 들어오는 건 불법인데다가 허용을 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색영장을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서 맨 위에 보시면 누구에게 이 수색영장이 발급이 되었는지 그 이름이 내 이름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이름하고 해당되는 사람하고 스펠링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수색영장에는 왜냐하면 수색영장에는 단속하는 날짜와 그리고 수색하려고 간 장소,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우리 직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색하려고 하는 그 타겟, 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시라면 본인 이름이 맞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이시라면 누구 이름이 꼭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 주거지와 내 직장 내의 주소가 꼭 맞는지를 수색영장의 맨 상단의 내용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색영장 맨 위에 이름이 내 이름과 틀리거나 내 가족의 이름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제시하시거나 나의 신분증, 임시 어떤 패스포트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임시 거주증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신분증을 제시하셔서 이 이름과 수색영장의 내용이 전혀 틀리다라고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IC 요원이 단속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이름과 내용이 맞더라도 어떠한 종이 내용에 사인을 하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묵비권과 함께 사인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 이름과 나의 주소지 그리고 날짜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거나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는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옆에 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음성으로라도 녹음을 최소한 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법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급한 마음에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그 과정을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거나 주변에 누가 계신 분이 그걸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음성으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수색영장의 내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가택 침입으로 된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ICE 요원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거나 불미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체포가 되셨더라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만 밝히신 다음에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국 단속 요원이 어떤 서류든지 어느 과정에서 내밀었을 때 거기에 사인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게 다 accept 하겠다라는 acceptance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 명령이 시행될 수 있고 체포가 되셔서 추방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변호사 선임을 하셔가지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내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보석금이 책정이 되고요. 다음에 구치소나 그 이제 체포가 되셔서 가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지만 됩니다. 지인 중에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보석금을 주고 서류의 내용에 확인을 하면 일단은 석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민국 단속 요원이라고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민국 단속 요원이 경찰로 또 위장을 해서 집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과정이든지 신분증과 영장, 수색영장을 확인을 하시고요. 수색영장이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수색영장까지도 가짜로 만들어서 방문하게 되니까 대법원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난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미국에 사시다 보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오셨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해서 일단 들어오셨던 경우에 체류 신분이 넘어서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체류 신분이 불체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서류 미비자로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내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또 때로는 국가의 법을 살짝 어기게 됐다거나 이러면서 나의 신상명세서가 모든 게 올라가면서 추방명령의
리스트에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죠.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주변에서 가까운 지인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조심을 하시고 만약 타지 않게 불의의 의미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셨을 때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수색영장을 꼭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란에 있는 이름과 주소와 수색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비권 확인이 되시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가짜거나 틀리게 되면 틀리다라고 해서 나의 신분증, 패스포트나 내가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를 통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수색영장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불법이라는 거. 세 번째로는 내 상황이 모든 게 합법적인 상황에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구치소에 가셨을 때 아무 말씀하시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수신자 부담으로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금으로 지불을 하시고 일단 석방을 받으신 다음에 최적으로 판사와 함께 재판에 어떤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최대한 묵비권으로 행사하시는 부분이 좋으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신분에 내가 체류 시간을 넘어섰다, 뭐 유학생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여러 형태의 비자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꼭 알고 계셨다가 어쨌든 행정 정권의 대통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